안녕하시죠? 정신호빵이다. 아, 계속 어린이 그림 참 좋아요. 이 어린이를 방금 그렸고요. 이 어린이의 언니인 것 같아요. 언니를 지금 또 그립니다. 언니도 귀여운 얼굴입니다. 여기서 됐고요. 됐고, 이마가 넓어요. 이마가 아주 넓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안경 때문에 머리가 살짝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넘어왔어요. 여기서 한번 됐고, 이렇게 해서 그냥 쫙 형제가 다 머리가 곱슬기가 없이 아주 깨끗하게 내려오는 머리입니다. 깨끗하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주 귀엽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귀가, 저쪽 귀는 감춰져 있고요. 이쪽에는 귀가 살짝 보입니다. 이렇게 살짝 보이고요. 여기에, 그렇죠? 이렇게 얼굴이 되네요. 싹 빼서 이렇게 된 다음에. 귀엽습니다. 여기서 약간 이렇게 얼굴을 돌려주죠. 여기가 어두우니까 그렇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요 귀가 여기서 끝나고 귀 밑으로 머리가 이렇게 되네요. 귀엽습니다.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귀여운 소녀입니다. 여기 머리칼이 이렇게 그냥 고와요. 고운 머리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경 때문에 살짝 비켜졌어요. 머리가. 여기도 요만큼이 광이 나고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모예입니다. 모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네요. 이쁜 아이, 이런 아이들만 그렸으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전에는 이제 그 남자분들 제가 잘안 그렸어요. 스케치를 안 했었는데 요즘 이제 남자분들이 왜 여자만 그리고 애들만 그리고 어른 남자는 안 그려주느냐 하고 막 그런 분들 때문에 할수 없이 남자분들을 그리게 됐는데, 근데 역시 나는 아무래도 예쁜 아가들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습니다. 더 진한 걸 들어가 볼까요? 이건 너무 진하네요. 여름에 날씨가 더우면 사인펜이 날씨에 따라 달라요. 날씨에 따라서 더운 날은 막 넘쳐요. 그리고 겨울에는 또안 좋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사인펜을 고집합니다. 다들 그래요. 왜 스케치 연필로 하지 않고 사인펜을 하느냐 그러는데 글쎄요. 저는 그냥 사인펜이 확실하게 진해서 좋아요. 그리고 하도 전부터 사인펜으로 캐리케처를 해 버릇해가지고 이게 버릇됐나 봐요. 다른 거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도 사인펜을 합니다. 아마 사인펜 가지고 스케치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사인펜을 한번 실수하면은 지울 수가 없죠.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 뭐 예쁜 무늬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상냥합니다. 그리고 여기 약간의 눈 있는 데를 좀더 진하게 해야 되겠죠?
귀엽게 웃었어요. 귀여운 애기. 언니도 엄청 이쁩니다. 언니도 이쁩니다. 동생도 이쁘고 언니도 이쁩니다. 이 언니도 역시 뿌이뿌이 뿌띠뿌띠라고 이름을 지을 거예요. 뿌띠뿌띠. 그러면 짠짠짠 해죠. 광이 또 나야 됩니다. 짠짠짠 짠짠짠짠짠 더 이뻐지죠. 광 나니까 사인도 또 들어갑니다. 짱구야, 오늘 며칠? 오늘은 9월 19일 일요일입니다. 네, 9월 19일 똑같죠. 언니 동생하고 같이 그린 날이니까 9월 19일. 9월 19일. 물론 21년이고요. 예. 자, 뿌띠뿌띠. 언니와 동생 같이 그렸습니다. 예. 그럼 또 봬죠. 감사합니다. 뿌띠뿌띠. 처음 배웠어요. 뿌띠뿌띠.